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. 일단 몽골이 쇠들이 점령한 지역부터 확인해 봅시다. 중국, 중앙아시아, 중동 또 점령까지는 아니지만 속국한 한국, 크림반도까지 거의 동아시아, 중앙아시아, 중동, 동유럽까지 싹 점령을 했습니다. 이 정도로 점령한 나라는 영국이 전부일 정도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데요. 과연 그렇다면 이 몽골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을까요? 우선 몽골은 유목민족입니다. 그것도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유목민족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더 승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 유목을 하면서 다녀함으로 멀리서 사냥을 할수 있는 기마 궁술과 투창술을 어릴 때부터 연마했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큰 비용을 써서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겠죠.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셈이니까요.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몇만의 기병 전력이 뚝 하고 생기는 겁니다. 거기다가 기병은 냉병기 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병종이었습니다. 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화력을 뽐내던 병종들이었죠. 이들은 높은 기동성을 통해서 활이나 검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시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활을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는 히트앤드런 전술을 쓴다거나 3개의 진영으로 있다가 계속해서 적을 공격해서 적들을 피로감에 쌓이게 한 뒤 적의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이로 수백 수천의 기병들이 파고드는 파비안 전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포위망을 만들어서 심리전을 펼친 뒤 일부러 적군에게 테러를 열어주어 기습하는 이중 포위 전술 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. 특히나 강력한 공격력이 투사 가능한 단궁을 활용해서 적들을 섬멸시켰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전술들은 다른 문명국가에서 도 쓸 수 있는 전술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유목민족, 그중 몽골이 엄청난 화력을 뽐내며 효과적인 전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승마술을 교육한 곳에 착안했다는 겁니다. 다른 나라들은 성인이 돼서야 값비싼 기병 훈련을 시키는데 몽골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왔으니까요.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환경이 강인한 전사로 만들게 한 주원인이었던 겁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든 유목민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도 몽골이 세계 제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엄청난 기동력 과 보급력이죠. 몽골은 기병 위주의 군사 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들보다 훨씬 빠른 기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. 하루 최대 130km 정도를 진군했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를 하루에 갔다는 겁니다. 그것도 700년 전에요. 6.25 전쟁 때 인민군의 남침 속도가 1일 최대 10km 정도였으니까 현대를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죠. 6.25 전쟁 때 인민군의 남침 속도보다 13배 빠른 기동력으로 적들을 격파했다는 겁니다. 몽골이 이렇게 빠르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다른 보급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보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일단 밥을 먹지 못하면 싸우지를 못하니까요. 임진왜란한테 그토록 강한 일본군이 진 이유도 보급 때문이었죠. 근데 몽골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하면서 보급도 자체 보급이 가능한 군대였습니다. 스스로 독자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.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몽골은 전투시에 두세 네 마리의 말을 한 명의 병사가 몰고 진군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정말 획기적이었어요. 만약에 보급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말을 도축해서 육포로 만들 수 있었고 말이나 양의 젖으로 만든 마유주라는 술을 물 대신 마시면서 식수 문제까지 해결합니다. 이런 식의 보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도 보급로가 끊길 걱정을 안 해도 된 것이었죠. 거기다가 냉병기 시대 때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기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공격해야 되니까 정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리고 군사 전략도 엄청나는데요. 기동력이 빠른 몽골의 기마병들이 최대한 후방으로 깊숙이 진출해서 방어선들을 절단시키고 우왕좌왕하는 적들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 몽골이 즐겨 쓰던 군사전술이었죠. 쉽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쓰던 전격전과 매우 유사했다는 겁니다. 기동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전술들이었죠. 실제로 여몽항쟁 때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후방으로 깊숙이 들어간 몽골군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.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없어지기도 했고요. 물론 징기스칸이나 수부타이 같이 엄청난 인물들이 나와서 몽골이 더 흥한 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몽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전술이나 편제, 보급 시스템과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. 만약에 몽골이 단군 같은 무기를 안 썼거나 유목민족이 아니었다면 아마 세계 정복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.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 중 하나죠.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게 바뀌니까요.